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로 단한 번도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인식도 드러났는데요. 영수회담이라는 게 없어진 지가 꽤 된다. 영수회담이라고 하면 여당 지도부를 무시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었다. 임기 내내 야당 대표하고 만나지 않은 이유가 여당 지도부를 무시하게 될수 있을까 봐. 이렇게 확인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다 변명으로 보이잖아요. 누가 봐도. 차라리 뭐좀 만나기가 좀 그렇다 하든지 그냥 좀 모두가 다 공감할 만한 말을 하시면 좋은데 다들 그냥 웃지 않겠습니까? 뭐 변명으로밖에는 들리지 않으니까. 그리고 오히려 이런 국면이고 정면 돌파하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오히려 만나자고 하시는 게전 대통령한테 좋을 거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두 분이 같이 만나서 무언가 얘기를 한다. 그러면 대통령의 포용력을 보여주는 게될 겁니다. 근데도 그거를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약간 여야끼리 얘기를 하고 뭐 합의가 되면 그때 가져오면 그때 만나겠다. 뭐 아니, 이게 이런 무슨, 저 왕조 시대도 아니고요. 왕조시대.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생각은 본인은 왕이고 와이프는 왕비니까 아무도 범접하지 말어라. 우리는 신성한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밖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태원 유가족들은 왜안 만나십니까? 정치인은 정치인이라서 안 만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울고 있고 슬퍼하는 국민들을 만나셔야 되잖아요. 얼마 전 화재 현장에서도 한동훈 위원장은 만나서 등까지 두드려 주시면서 왜그 상인들은 다안 만나십니까? 그러니까 진짜 마지막에 본인이 그랬어요. 어떤 대통령으로 남고 싶냐라고 했을 때 따뜻한 대통령. 이래가지고 따뜻한 대통령. 와이프에게는 따뜻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비정한 대통령, 너무나 냉혹하고 차갑고, 우리는 안중에도 없는. 그래서 저희는요, 그냥 대통령 없는 세상 같고, 나라가 없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라가 네. 나라가 있으면, 내 아이가 뭔가 이유를 알수 없게 죽었어요. 그러면 나라가 보호해주든지 밝혀주든지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나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안 해주고. 뭐 강제징용 피해 배상 이런 문제도 그렇습니다. 양국 간 기업들이 외교적으로 문제가 돼서 호소하면 우리나라가 일단은 나를 보호해주고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대변인이 돼서 저 나라하고 협상도 해주고 싸워주는 맞습니다. 거를 국민들은 원하는 겁니다. 내 편이 되어주는 게 대한민국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는 공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중립일 필요도 없어요. 외교는 무조건 우리 편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행보들을 보면 외교안보 가장 후하다? 가장 나쁜 평가를 해줘야 되는 게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일본하고 도대체 얼만큼 했길래 외교부가 독도를 제외공간으로 표시를 합니까? 그리고 일본 외무상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이런 막말을 합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한일 관계가 복원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 대통령은 없잖아요. 대한민국이 있는 건가요? 아침부터 이게 제가, 왜냐면, 이제 청와대 대변인 생활을 하다 보니 대통령의 가장 큰그 임무는 외교 사안입니다. 그 어떠한 정부 장관도 국회의원도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게 바로 외교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외교인데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건 몰라도 이 외교만큼은 우리나라를 제1번으로 두고 협상을 하시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니까. 그저 문재인 대통령 시절의 것을 지우려 하다 보니 대한민국이 일본이 아니게 자꾸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너무 화가 나다 보니까. 진짜 왕과 왕비, 본인들이 신성한 권한을 갖고 행사하는 것 아닌 다음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그 일본 문제와 관련해서 외교 문제 이렇게 푸니까 정말, 아, 이게 격정적인 토로가 안 나올 수가 없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그 지지율이 떨어진 문제도 물어봤는데 그것을 국제 금리가 높고 전 세계 정상들도 전반적으로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는 진단입니까? 솔직하지도 않으시고,
떳떳하지도 않고 멋지지도 않으셔요. 지지율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지율이 많이 나오지 않으면 네. 왜 국민들께서 그렇게 평가를 해주셨을까?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이러저러한 상황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네. 국민들께서 한 번만 더 저를 이해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해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나만 낮은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 대통령도 다 낮아요. 이런 핑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목표가 당선 때 지지율까지 가기 위해서 체감되는 성과 만들겠다 하셨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만 보더라도요. 당선 때 지지율보다 훨씬 높은 지지율을 초반에는 맞습니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다른 나라 대통령들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네. 오바마 76%, 케네디 72% 막 이랬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그러셨나요? 그러니까 이 목표치부터도 우리의 생각과는 또 다른 거죠. 그래서 지지율이 안 나오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네. 어떻게 해서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겠다. 국민들께서 회초리 들면 맞겠다. 네.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들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쯤 됐을 때는요.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을 진짜 기자들하고 생중계를 하셨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받으셔서 대통령이 막 문매를 맞으셔야 국민들의 이 한이 풀리는 겁니다. 네.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정답을 다 바라지 않으십니다. 다 알거든요. 사람이고 우리나라의 상황과 재정 상황이 어떤지 국민들도 다 알아요. 네. 그래서 대통령으로부터 듣고 싶은 건 나의 이 화를 대통령이 대신 좀 풀어줬으면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대통령 끝까지 그걸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화가 풀리지도 않고. 예. 역대급. 예. 그래서 저는요, 이게 참모들의 잘못도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예. 대통령은 본인의 판단을 잘 못할 수도 있죠. 네. 그러면 참모들이 대통령 집무실에 문을 잠가 걸고서라도 네. 대통령님 이건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대통령께서 이거 안 하시면 저희 총 사퇴하겠습니다. 네. 하고서라도 단판을 지으셨어야죠. 그 목표는 예.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이 살아야 대통령도 사니까. 네. 이명박 정권도 박근혜 정권 때도 참모들이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원님 방금 전에 이제 국민의힘 박은식 최고위원 관련된 발언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가 이제 발언을 한 건데요. 예. 같은 문제 의식이다. 그러니까 명품 파우치 수수 의혹에 대해서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게 문제였고 아쉽게 생각한다고 한 그 대목의 같은 생각이라는 것이고요. 본질이 몰카 공작이고 경호팀에서라도 걸러줬더라면 뭐 괜찮았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평범한 얘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을 향해서 타지마할 여행, 의상 논란, 책에서도 나온 법카 사용, 반송의 목소리를 냈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아, 저한테 물어보세요. 의상 분명히 돌려드렸다고 몇 번을 얘기를 했습니까? 그러면 그 매장에 가서 확인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타지마할 인도 그 정상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차라리 그래 지금 뭐 수많이 많이 고발도 돼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비겁하게 자꾸 그런 걸 엮어나가지 마시라 정정당당하게 하시라 말씀드리고 싶고 이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어쨌든 저는 이제 그 당시 청와대 부대변인이었고 여사님에 대해서도 제가 수행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네. 드리고 싶은 말씀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도 뭐 꿀리거나 두렵거나 뭐 그럴 것은 없기 때문에 네. 증거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와라. 네. 그냥 무작정 그 옷은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네. 네. 여하튼 지금 국민의힘 오늘 한동훈 위원장은 관련된 언급이 없었고요. 그리고 비상대책위 회의 이후에 박정화 수석대변인 브리핑이 있다고 하니까요.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저희가 또 추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좀 여쭤볼게요. 역대 대통령 모두 남북정상회담 했는데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이렇게 평가절하를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죠. 네.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를 동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네. 대통령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실무자 간의 교류와 논의가 선행됐어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돼서 이 모양이다 이거잖아요. 네. 아 정말 대한민국의 지도자로서 정말 준비가 안 되신 분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북한이라는 나라가 실무자 간의 교류와 논의가 충분히 될 수 있는 나라입니까? 아무 때나 북한에 가서 게다가 이제 그분들이 결정권자입니까?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도자께서 결정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국가의 조직이라는 것 누구보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탑다운 방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북한과의 관계인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려고 했었던 것도 그 대목인 것이고요. 그러면은 미국도 아무런 소득이 없었고 그래서 헛발질만 한 겁니까? 미국한테 가서도 그렇게 얘기하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요. 그냥 저 같은 전 대통령도 아니었고 그냥 일개 참모에 불과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탑다운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게 풀려야 실무장 간 교류와 논의가 풀릴 수밖에 없다는 구조를 저도 아는데 한나라의 대통령께서 그것도 대담에 나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니 도대체 북한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 건가. 알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남북 문제를 풀 수는 있나. 도대체 밑에 있는 참모들은 대통령한테 어떤 보고자료를 올리길래 대통령이 그렇게 상황 판단을 못하게 만드나 진짜 화가 납니다. 네, 끝으로 이거 한 가지만 여쭙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과거 정부가 본관 비서동이 너무 멀어서 참모하고 대통령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 이건 팩트입니까? 팩트도 아닙니다. 가짜뉴스 좀 그만 만드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가짜뉴스예요? 네. 제가 100번은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 집무실하고 우리 참모들하고 같은 건물에 있었고 바로 옆 건물에 있었고 네. 대통령님 3층에 있었고 우리 2층 1층에서 있었다고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네.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는 안 듣는 거.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기억을 못 하시는 건지. 예. 수차례 100번도 넘게 얘기했는데도 또 이렇게 사실이 아닌 내용을 국민들이 다 보는 대담 프로에서 신년 녹화 대담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